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? 똑같이 56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경미 씨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. 처지고 늘어진 피부는 탄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나날이 깊어지는 주름도 고민이랍니다. 피부 상태는 많이 얇으신 것 같아요. 얇으시고 부분 부분 예민하신 부분이 있으세요. 그리고 피부가 얇으셔서 잔주름이 지금 많이 있으시거든요. 뭐 탄력이 조금 더 여기서 떨어지면 깊은 주름이 더 부각돼 보이실 수도 있어요. 노화의 시기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우선 유정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요즘 같은 여름엔 외출할 땐 모자와 양산이 필수라는데요. 그리고 또 하나, 긴 소매 옷만 고집한답니다. 찜통 더위보다 더 무섭다는 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. 요즘 여름 햇빛이 너무 강해서 양산에 모자에 마스크, 선크림까지, 그리고 이렇게 긴 옷까지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입어요. 왜냐하면 이 자외선이 여성들의 피부에 적이거든요. 빈틈을 허락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동안의 첫 번째 비법. 야외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.